나는 사실 마이콜이 싸움을 더 잘해서 마이콜이 더 좋다. 마이콜을 사랑한다. 마이콜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수업 나온 거 말고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 여기 재생인 사람 너무 많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말리 한번 나오자. 목말리 한번 나오자. 목말리 오늘은요? 뭐 할래? 진동할래요? 나는 사실 악동형 뛰면서 많은 여자들한테 DM을 받았는데 이미 답장한 적이 있다. 오빠? 너가 오빠? 일일이 DM 했습니다. 어찌 좋았어요. 나는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까 아!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미? 자, 다음 질문. 나는 사실 공주 사람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다음 질문. 시골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시골이라는 게 공주 사람, 공사람 애들 많이 놀리잖아. 공주 최고다. 질문을 바꿔보자. 나는 사실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루돌프 한번 하자. 루돌프. 되게 잘생긴 루돌프. 나는 정말 한 여자만 본다. 그렇다. 나는 사실 스파링 할 때 얼굴을 맞을 때 정말로 기분이 나쁘다. 얼굴 맞는 게 너무 싫다. 다시 피한다. 그렇지 않다. 얼굴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 얼굴을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오늘 중에. 박수. 형 너무 잘생겨서 뭘 싸우고 싶은 게 많이 없어. 할 수 있는 거 많이 못 들었어. 잘 봐. 첫 번보들. 직속으로 질문 받아. 일단 직속으로 질문도 돼. 직속으로 한번 질문해보자. 나는 사실 학교를 잘 다닌다면 학교를 잘 다니지 않는다. 잘 다니지 않는다. 잘 다니는데. 질문해. 야, 굉지 1번이다. 확실하다. 멘토님 하지 말고 친구야, 얘들아. 나는 마카시프랑 싸우면 이길 자신. 준비하면 이긴다. 이길 자신 있다. 30%의 승률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발. 나는 UPC 잘 짜면 안 된다. 아, 된다! 난 스카우트도 왔다! 오! 진짜! 난 스카우트도 왔다! 룬드 EF 세계에서 못 왔다! 오!
마지막으로 고민이나 혹시 애들 있냐? 우리 친구께 또 고민 있으면 안 되잖아. 고민 많지. 좀 털고 일단 털어볼까 우리? 유대표 먼저 한번 뭐 고민 있어? 앞으로의 진로 말고는 대학 관련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업 팀을 들어가서 눈을 벌고 싶긴 하거든. 또 대학 들어가면 이제 체육 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체대 입시 학원 같은 거 다녀야 되는 거 하고 또 해전 안 했어. 그럼 최종 꿈은 뭐야? 최종 꿈은 물론 UFC 같은 그런 팀 자체 최종 꿈인데 이제 나는 먼 꿈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꿈이 좀 많죠. 앞으로의 여자친구는 몇 명밖에 것 같아? 아마 이제 대가리를 친구를 내려놓고 내려? 아 박수 한번 주자. 우리 샹크스, 우리 샹크스 한번 네. 우리 원피스 찾는 꿈이야? 원피스 아직도 못 찾았지. 지금 2024년에도 못 찾고 있어요. 또 이제 원피스를 이제 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보면 이제 나도 이제 격투기 선수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은데 격투기만 바라보고 이제 꿈을 찾아가다 보면 격투기로서 성공을 못하면 이제 뭘 해야 돼? 나는 이제 내가 몸빵을 해봤는데 10년 꾸르면서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이제 라면도 없는 시대가 아니니까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더라고. 젊은 애들이 요즘 좀 더뎌불어. 나도 젊지만 힘들지만 아무튼 최종 꿈은 뭐야? 코프리아랑 싸워가지고. 코프리아? 코프리아 최근에 그 볼가도프 스키 보낸다는 말 하는 거지? 코프리아랑 싸웠어요. KO 시키는 거지. 지금 파이터에서 가능하겠어? 다른 문제도 물어야 되잖아. 아니 파이터 파이터 중지역까지 해고 파이터에서만 계속해도 코프리아 친구 잘 있어. 마지막 대결 할까? 아니 근데 상관 얼마나 할 수는 없어. 나는 인파이터 체육관에서 평생 운동만 해도 코프리아를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인파이터 화이팅! 김기현 관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민 같은 거 있어? 고민은 좀 내가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체력 딸리다 보니까? 살짝 딸리다 보니까 아, 주먹도 그냥 막 휘두르는 것 같고 살짝 지금 중간 꿈은 좀 이제 TV에 나오는 격투 프로그램 정도에 좀 나와가지고 나오잖아. 이제 우리 프로그램 무시하는 거야? 에이 무시? 더 이제 열심히 해서 더 나은 길로 가다가 이제 UDT 찍고 소방관 할 생각이야. 그럼 뭐 딱히 고민 같은 거 없네. 직진이네. 그지. 야 박수 한번 주자. 너무 빨리 빨리 고민 같은 거 있어? 뭐 버스가 잘 안 다닌다거나 근데 버스가 잘 안 다니잖아. 무지한 경기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공주대에도 사범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교? 체육 교육과를 꿈꾸고 있긴 한데 운동을 지금 못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답을 찾은 것 같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대 후반이 되든 그때 데뷔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유명하잖아 우리 또래 사이에서는. 10대 사이에서는 뭐 스타 아니야? 근데 또래 사이에서 센 것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 나는. 최종 목표는 UFC고 벤턴급 챔피언 먹을 거야. 그럼 또 뒤에 보면 뒤에 받아줄 거야? 여자는 딱히 관심 없어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친다고 나오는데 거짓말 찾기 위해서?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건 진짜 궁주 사람들 대표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진짜 궁주 사람들 다 보고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궁주 시민들 보고 계시죠? 궁주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 궁주의 특산물과 궁주의 우리 문화유산 이런 거 한마디. 궁주 이름 걸고 절대 안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 뭐 있어? 공산성, 무령왕릉. 박수! 야 우리 유미 고민 있어. 고민 많을 것 같아. 아, 고민 너무 많이 먹었어. 일단은 그게 야차 클럽에 내가 나왔는데 조회수가 잘 터졌잖아. 또 뭐 애초에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건 뭐야 그건?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생각 없이 너무 나갔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고민이야? 그것보다는 그냥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악동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과연으로 2020 몇 년이야? 한
5년 전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이제 라운드 걸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 뭐 9시 뉴스 아빠랑 밥 먹고 있는데 9시 누나 먹고. 나도 물론 나는 이겨서 뭐 그런 그 번외였지만 그런 같은 무슨 고충인지 알아. 유미가 이렇게 당하고 나도 접었고 나도 프로시합에서 많이 졌고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격투기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미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지금 18살이잖아. 우리 18살이잖아. 그러니까 상창에 아직 100전 남았어. 그러니까 99전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정진하면은 우리 아쿠FC 랭킹 1위부터 먹고 3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있고 인정해줄 거야. 이기기만 하면 네가 시합 때 1대1로만 보여주면 돼. 아까처럼 2대1로 약하니까 1대1로만 보여주자. 알았지? 한마디 해줘. 우리 이제 넘어갔으니까 우리 아동 팬들한테. 제가 2대1에서는 좀 망설였고 좀 쫄았던 것도 맞는데 그냥 앞으로 이런 경우는 있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자신감 있게 저 할 거 다 하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선아 뭐 고민 있어? 아까 여자친구가 마이콜이 멋있었던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마이콜이랑 싸우면 할만해? 나는 할만하다 생각해. 나는 마이클 파이법도 찾아보고 운동하고 있고 지금도. 또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데가 그 전설의 그 김대형 관장님 댁이잖아. 위대하신 분 밑에 배우는데 어떻게 그런 뭘 느껴 거기서? 그냥 일단 운동하면 배우는 건 일단 첫 번째는 겸손인 것 같아. 근데 그 김대형 관장님 편견 없이 알려주신 거야? 그치. 와 진짜 훌륭하시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양아치가 아닌 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앞으로의 고민은 뭐야? 고민은 당장 생각하는 거 없고 꿈도 아직 나는 불확실해가지고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뭐 같은 계획 같은 건 없어? 여자친구랑은 오래 보고 싶어. 떠난 건 내 친구지만 보는데도 나는 상대는 좀 깼으면 좋겠어. 나는 되게 서로 연락할 때도 되게 예의 있고 너무 친구한테 잘하고 너무 친절한데 이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니까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안 좋고 이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원래 우리 선악마 이런 선수니까요. 우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계속 발전하는 선수입니다. 한마디 해줘 팬들한테. 그냥 계속 응원해주고 너무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인정한 입장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야, 박수! 정리 한마디만 하지. 정리 한번 더. 아쿠FC 친구들이 다 착한데 뭔가 선악구도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 시리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고 좋은 컨텐츠랑 다양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오늘 또 손님도 안 오시고 우리 잡담 토크 이런 거 자기 고충 이런 거 했는데 나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자, 잘 가. 잘 가.